내가 이거 한문으로 쓰지는 못해도 말은 엄청 잘해요. 자하지는 조지요, 보지는 마한지라. 자지는 스스로 자자, 알지자. 알려고 하는 자는 빨리 알고, 조지요 이를 쫓자 알지자. 자하지는 조지요, 보호지는 보할 것자 알지자. 는 마한지라, 늦을만자 알지자. 이거를 서울 선생이 하고 그 말을 하면은 아주 하아 내가 제가 살이 찌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 살이 빠질 때는 대두고 보고 자꾸 내려가고 끄집어 올리면 내려가고 끄집어 올리면 내려가 살이 찌니까 있잖아 이것이 우으로 올라간다. 아빠 이것도 내린이라고 생각하셔 죽겠네. 진짜 살 찌니까 미치겠어. 답답하고 아이고 나 이것도 답답하니 나보다 더 찐 사람 얼마나 힘들까. 예. 걸을 때 그냥 아주 여기가 시켜갖고 미치겠고 아이고 그래갖고 아줌마들이 이렇게 걷는 이유는 여가 시켜서고요. 원래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가 시켜갖고 바지를요 한 달을 못 입는 게야. 같은 바지만 입었다가 다 해져준다네. 아우 그러니 걸음이 이렇게 그래 평소에 많이 해갖고 벌린 데다가 여가 시키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 있잖아 남자의 거시기를 가지고 사자성어를 했는데 크기는 큰데 힘이 없는 것 이거는 수수방관이라네. 그리고 날마다 술 먹으면서 의무방화전도 안 오고 거시기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그런 남자의 거시기를 갖다가 직무육이라고 한다네. 근데 크기도 적고 만족도 못 시켜주는 걸 갖다가 자성찰 잘하지도 모르면서 잘한다고 엄청 떠버리고 다녀갖고 실상해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경거망동 실전에 들어가면 잘함시로도 저는 잘 못해요 만족은 했어요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고 자꾸 물어보는 그 남자 자중자애라고 한디야. 남자가 할아버지들만 있는 경로당에 들어가가지고 팬티를 내더니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력 팬티입니다. 어르신들이 딱 입었다 하면 죽었다 것이 전부 다 살아가지고 회춘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도 정말이요 그거 정말이요 그러면서 한 사람당 두 개씩 샀어. 집으로 빨리빨리 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들이 식색 하면서 전부 다 반스를 들고 온거 있지. 관리소장이 물어본 거야. 어르신들 어째서 이 정력팬들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효능이 없는 거예요. 야, 그것이 아니고 효능은 있어. 근데 왜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이 입으면은 쓰는데 이제 쓴 것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팬티를 벗으면 죽어버려. 김지다방에 김양이 장사를 잘해야 되잖아. 오빠야들을 딱 모아놓고 그런 거야. 오빠들 있잖아. 그 오빠들이 하고 맨날 김양 무릎을 더듬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정력이 끝내준다고 맨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김양이 오빠들 있잖아. 오빠들이 정력이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우리 다방에서 정력 콘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오빠들이 있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있잖아 오빠들 거시기를 딱 네 가지고 있잖아 세워가지고 주전자에다가 커피를 딱 담아. 그런 다음에 누가 계속 세워갖고 있는지 그거 시합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좋아 그러면 나는 김서방한테 돈 건다 김서방한테 어떤 사람이 이서방한테 건다 박서방한테 건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셋이서 해갖고 옷을 딱 벗고 세워갖고 주전자에다 커피를 담아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갖고 있는 거야. 어머 근데 김서방한테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이 막 거기다 베팅을 하는겨. 근데 그때 김서방 마누라가 커피를 사러 옮겨. 노란 주전자 들고 커피 사러 온거 딱 와서 보니까 어머 그 시합을 하는데 보는 게 자기 남편 것이 뻣뻣하다 이러고 사거든요. 어머 여보 너무 잘한다 여보 너무 잘한다 거짓말 여보 그러면서 욕심이 가면 가유불급이야. 여보 내 것 봐 그럼 샤 올려고 탁 보여주고 주전자 턱 떨어져 본 거야.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부인이 아주 죽으라고 병원을 달려간 거야. 가가지고 그냥 땀을 쭉쭉 흘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 남편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아이고 그래요 생명에는 지장이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오른쪽 뇌를 다쳐갖고 왼쪽에 마비 증상이 올 것 같아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네? 왼쪽에 마비가 온다고요? 딱 서가지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자기 남편한테로 막 달려가더니 세상에 팬티를 그냥 쑥 내리더니 왼쪽에 있는 자기 남편 거시기를 오른쪽으로 딱 옮겨놓은 거 있지. 소가 옛날에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혼자서 그 더울 때 생기지를 팍 차고 소가 이리 가면은 개목금을 입에다가 문대. 너무 힘들어가 이렇게 간 거야. 그런데 이 소가 하루 종일 혼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딱 한 개가 있다. 알아? 뭐라고 자기들은? 뭐냐면 암소를 대다가 그 숫소 옆에다 놔놓고 이 계급범을 이렇게 핥으면은 이 숫소가 그리워 날 수 있어! 그러고 막 열심히 하지. 남자라는 사람과 소나 개나 다 똑같아. 남자들은 다 똑같아. 뭐냐? 옆에서 자란다 이것만 해주면 지 죽을지를 모르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네는 양말을 일주일 동안 안 벗고 신고 다닌 거야. 엄지발가락에 빵꾸가 뽕뽕 양쪽으로 난 거야. 그러니까 그 양말을 벗어갖고 두 마누라들한테 꼬매라고 준 거야. 둘이 앉아갖고 이걸 꼬매니 그 냄새가 얼마나 나서 5년 연천에 양말을 일주일이나 신었으니 웜에 목욕도 안 하고 진짜 추잡스러워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세상에 둘이 다 꼬매더니 처분 있잖아 가위로 똑 잘려들어 실은 마지막 마무리할 때 근데 냄새가 펄펄 나는데 천천히 이빨로 툭 끈끈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냄새가 나도 더러워도 고추가 제일이다 그랬다는 전 널따라 삼천리 옛날 이야기가 끝났으면 여시 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설 따라 삼천리 옳지. 주인이 여종한테 내일 아침에 일찌감치 새벽밥을 먹고 산소에를 가야 되니까 일찌감치 새벽밥을 하거라.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하고 난리치고 땀을 쭉쭉 흘리고 밥을 했는데 아니 아침이 돼도 주인 마님 두 분 내일가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사금사금 안방을 가서 이렇게 웜에 둘이서 그냥 찍찍찍찍찍찍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게 있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기는 그냥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밥을 했는데 열받쳐 죽었는데 오메 세상에 갑자기 앞마당에서 닭 두 마리가 쭉쭉쭉쭉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딱 보니까 요정이 큰 소리로 그런 거야. 아니 누구도 산소 가려고 새벽 아침부터 이 지랄을 떠냐 이 지랄을 따라.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유 우리 아이가요 지금까지도 유치원 다니면서도요 젖을 계속 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상담을 했어. 선생님이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야. 다른 유치원에는 아직도 엄마 젖을 빠는 친구가 있다는데 혹시 우리 유치원에도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면은 좀 이상할까봐 옆 짝꿍이한테 물어본 거야. 순이는 아직도 엄마 저 빨고 있니? 그러니까 저 절대 안 빠는데요. 우리 아빠는요 지금까지 빨아요. 남자의 거시기가 무지하게 작아가지고 불만인 여자가 있었어. 근데 이 여자가 마트에 가가지고 오이를 사러 갔는데 점원이 그러는 거야. 어머 아가씨는 어쩜 이렇게 피부가 이뻐요. 그러니까 이 오이를요 예 마사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뻐요 이런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람둥이 남자가 딱 있단 말이야. 아이고 여자란 자고로 남자를 만나서 쭉쭉이 쭉쭉을 해야지 그냥 피부가 좋아지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바람둥이 남자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이를 사고 가다가 에라 남자친구는 그냥 성에 차지도 않고 열받아 죽었는데 그 다음번에 또 오이를 사러 마트를 간 거야. 오이를 딱 사니까 점원이 하는 말이 아유 아가씨 얼굴 피부가 더욱더 좋아졌네요. 마사지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이 오이가 제 남자친구예요. 친구들끼리 부부 모임에 간 거야.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것저것 의사 친구에게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껄껄 웃으면서 있잖아 있잖아 나는 이번에 비아그라를 계속 먹어봤다 그랬더니 아니 비아그라 먹고 무슨 부작용은 없었어? 그러니까 어 없던데 정말 좋아 효능 진짜 좋더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아니야 여보 나 부작용 있어 그런 거야. 아니 무슨 부작용? 철수 씨 있잖아요. 남편이 비아그라를 먹고 난 후부터요. 계속해서 제 목이 뻣뻣해지는 거 있죠. 이거 부작용 맞죠?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남편한테 꼬라지가 있는 대로 나 있었어. 그런데 남편이 아이고 못 넘어 모기가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냐? 그러면서 모기를 손으로 탁탁 잡고 있으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목소리를 아주 날카롭게 하고 아 모기 함부로 잡지 마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어째서 모기를 못 잡게 하는겨 이 모기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디 이런 게 그래도 당신 좋다고 따라다닌 것은 이 세상에 모기밖에는 없잖여. 영수하고 철수는 무지 친한 친구였어. 둘이 완전 단짝이었고 어디든 같이 닿는데 세상에 어느 날 철수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영수가 그게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철수한테 물어본 거야. 있잖아 철수야 있잖아 너 이제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잖아. 그런데 네 여자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러니까 철수하는 말이 야 너가 왜 내 여자친구랑 물에 있어? 근데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하면서 막 움츠리면서 저 있잖아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급해 죽었는데 가슴을 움츠리면서 저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요? 아 있잖아요 제가 가슴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아니 암만 작아도 복숭아만은 하겠죠. 아니요. 그러면 달걀만은 하겠죠. 근데 달걀만은 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됐어요. 급해 죽었는데 지금.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불을 닦고 누워서 딱 만지는데 위에서부터 딱 터뜨다 아니 왜 엎드려 있어요? 아니면 저 바로 누워있어요? 딱 중간에 걸리니까 아니 그래도 계란만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라이는 계란 아니에요. 호식이 할 때 콘돔을 끼면 여자들이 싫어해 얘 이런 거 아니가 쩔수야 내 흔히 생각한다. 니는 고구려 팔 때 고무장갑 끼고 파면 좋더라. 싫어해. 선생님 예, 또 궁금해 예. 뭔데? 있잖아 예. 왜 갑자기 여자가 자고 있을 때 남자가 들이대면 여자가 싫어해 예. 니는 잠자고 있을 때 눈 감고 니 고구마 파면 좋더라. 싫어해. 그럼 근데 예, 마지막인데 예. 선생님 예. 왜 여자들은 생리 있을 때는 싫어해 얘. 니는 콧구녕에 코피 나는데 고딱지 파면 좋나? 싫어해 얘. 그러면 됐다.